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장 중간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예로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하나님의 성도들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일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의롭게 살며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교회의 젊은 형제들, 젊은 자매들에게 본이 되며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이 앞에 앉으라고 해서 다 한번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알면은 구원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존재가 온 천하 우주 공간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한쪽으로 기울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오직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99% 하나님이고 1% 사람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왜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왜곡이 되면 본인도 패망의 길에 이르고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와 같은 악한 교리를 퍼뜨리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됐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이 가장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동산에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개미들이 열심히 지금 집을 짓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참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엄청난 규모의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 집 짓고 일하는 것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저 물이 흘러오면 그 뭐야, 모두가 다, 개미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개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지금 위기가 닥치고 있다, 죽게 됐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개미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의 말로,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호로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개미들이 도망을 갈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소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과 소를 잘 아는 어떤 존재가 그 안에 중재를 서야만
그래야 사람과 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화평한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원수가 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아는 그런 어떤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중재자가 공평하게 중재를 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럼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말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고기도 먹고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한 이와 같은 슈퍼맨으로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가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서 나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든 것을 완수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가 세 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서른 살까지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누가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100%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완벽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0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12살 이전에 어린 시절에 대한 그 내용이 딱 한 절로 요약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39절에 그들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할례도 베풀었습니다. 또 마리아에 대한 그와 같은 정결례, 정결 예식도 다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그들이 살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40절에 그 아이 예수님이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키가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오늘 여기 앉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처럼 몸이 자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서 기저귀 위에 똥도 싸고 오줌도 누고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어머니가 마련해준 그와 같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 아우 하나님이니까 옷도 자기 마음대로 갈아입고 아니에요. 옷이 더러워지면 누가 갈아줘요?
예, 어머니 마리아가 옷도 갈아주고,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입에 무언가를 자꾸 집어넣어요. 집어넣지 않아야 될 것도 우리 예수님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리아가 그 옆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야, 그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진 그런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아기는 아기로서, 그래서 4살, 5살 먹은 그런 아이로서, 정상적인 그런 아이로서 자라났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키가 자랐을 뿐만 아니라 영이 강하게 됐다.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했다. 인격체가 된다 하는 얘기는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 지성이 있어야 되고 정,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인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체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인격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지정의가 여기 가서 보니까 발달해 나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하게 됐다 하는 얘기는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이런 것들이 키가 자람과 동시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얘기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분별력을 갖추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넘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정신지체 아들, 이와 같은 자들,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에 보통 아이들하고의 차이가 하나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이 충만하게 됐어요. 지식이 크게 됐습니다. 키가 자라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다 키가 자라고 영이 강건해지고 누구나 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가 이제 장성하게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한번 가서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어떻게 주세요? 한량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한량 없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과 그와 같은 그 은혜를 한량 없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한량 없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참 사람이셨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 이야기하고 52절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뭐야? 사람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없었어요? 죄는 없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에게 한량 없이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실 수 있고 유혹을 받으실 수 있지만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에 지나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도는 좋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그와 같은 그 주장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여인 마리아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 했어요. 그를 보살피고 먹여주고 씻어줘야 했어요. 한 미천한 여인이 참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씻어줘야 됐어요. 왜 그래요? 정상적인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옷이 더러워지고, 똥도 싸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미스테리. 디모데전서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하나님의 그 본성의 신비가 대단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신비의 첫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고 젖을 주고 어머니가 똥을 치워주고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갈아주고 더러워지면 어머니가 머리도 씻어주고 얼굴도 닦아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게 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 속에 천막을 치고 이 가운데 거하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동시에 100% 사람으로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고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놀랍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이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 안에 동시에 거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0% 사람이래야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의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도 과거의 것 같은 거 연약함과 문제를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를 어머니 아버지가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저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연약함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유혹을 당하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만 죄는 없으셨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희생 예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감정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고 체험하셨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가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한한 기원이 없는 분이에요. 무한한 그와 같은 그 영혼 속에 사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안에 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이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것, 그걸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내 거기 때문에 강탈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뺏어서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빼와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치, 존재, 그걸 뺏어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종이 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사형수들 극심한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사형수를 죽이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종의 책무를 감당을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00%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웃기도 하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금식하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기도 하시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먹지 않으시면 굶주리기도 하시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하기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신음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기도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아버지지만 부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면서 100% 철저히 참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예수님은 또 100%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들을 권위 있게 놀라운 능력과 함께 기적들과 놀라운 표적들과 함께 행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신성과 본성이 자신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마구간에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도 어느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성장하고 영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100%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2장 5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후에 12살까지 쭉 이렇게 자란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0절 한 절에 딱 요약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서부터 50절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식한 사건이 몇 살에 일어났냐? 12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기 학생들, 특별히 오늘 만 12살 되는 그런 아이들 여기 지금 앉아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 앉으라 그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깨달은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아이들 보고 여기 앉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41절 가서 보니까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 여러분이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는 무교절에 한번 그렇게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한번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양아버지 요셉과 함께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살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서 보면 보통 이제 율법의 이 토라라고 하는 거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그 이 기록서를 가서 보면 보통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배우고 회당에서 배우는 가운데 만 12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간주가 된다는 그와 같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성인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시점에서 물론 그 이전에도 자기의 양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그와 같은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12살에 경험했던 그 일이 예수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배를 다 드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만 그대로 남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가서 보니까 친족과 친지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우리 나사렛에서 올라간다. 뭐 100km 떨어진 데를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건 남자 아이들도 가고 어른도 가고 그 안에 어디 나사렛 그런 그 안에 거의 친족들이 대부분 살았거든요. 친척들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같이 친척들 친지들이 다 같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관례에 따라 많은 경우 아이들이 먼저 가고 저 뒤에 이제 부모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길 이틀길 이렇게 가는 그와 같은 여행을 했다고 역사의 기록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다 드린 이후에 돌아가는 가운데 요셉과 그 다음에 여기 마리아는 분명히 이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저 앞에 같이 가는 줄로 지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루 동안 아이들이 먼저 갔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루 길을 가고 와서 찾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 예배를 드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하는 그와 같은 유치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여인에게 나가서 기도를 하면 그 여인이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흘 동안을 찾아서 결국 예수님을 찾았는데 4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어디서 발견해요? 성전.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장소. 우리 하나님의 표현대로 따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구약시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 요셉과 아마 마리아는 성전은 제껴두고 12살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돌아다니려고 지금 사흘 동안 찾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혹시나 하고 간 데가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벌써 거기 갔으면 금방 찾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몽땅 다 뒤졌지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사 성경 박사들이 거기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필사하는 그런 성경 박사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한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4월 동안 지금 예루살렘 다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니까 성경 박사들이 이렇게 그냥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딱 앉으셔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그들이 묻는 것을 대답도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와 아버지만 놀란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 100% 그분의 말,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지혜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놀랍구나.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신 걸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에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장성하셔서 30살 넘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바로 죽기 전에 또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 얼마나 권위 있게 능력 있게 말씀들을 선포하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에 능통하던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참 사람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무한대로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 그 12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그와 같은 두루마리가 있을 텐데 그 두루마리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읽었을까? 어떤 말씀들을 읽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아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봐라.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여자의 씨는 내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여자의 씨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씨가 바로 너다. 또 우리가 시편 2편 7절 가서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2편 7절 메시아 성경 구절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아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서 그 말씀 한번 읽어봐라.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내가 측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령님 그 말씀을 해주실 때 해주신 뭐라 이게 바로 너다. 누구예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할 자 이게 바로 너다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나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이사야서 6장 14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이사야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봐라. 이사야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7장 14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게 바로 너다 이야기할 때 이 아이 예수님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남자아이, 이 남자아이가 누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게 바로 너다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 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성령님이 지금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 이야기하고 결국은 4절 참으로 그는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의 죄들 때문에 결국은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느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인간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박사들에게 이게 무엇을 뜻하니 당신들이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충만한 것 같은 설명을 하게 될 때
이 성경 박사들마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위해 놀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행여라도 사생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 이와 같은 거 누명을 이제 받게 될까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48절에 마리아가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마리아가 뭘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 사생아라 그러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된 그런 심정에서 그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4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이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한 가운데 그래서 참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지금 밝히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에요. 3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는,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예, 이거를 개역성경이나 NIV는 다 그의 부모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의 부모는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43절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우리 킹제임 성경은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라고 지금 연거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역성경이나 NIV나 현대 모든 역본들은 그의 부모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번역으로 사람들을 오류 속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여기 있는 저 요셉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성취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못하십니까? 영어로 가서 보시면 mus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 안에 나와 있어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내가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런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무 위로 십자가에서 달려야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일은 뭐냐?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딱 나온 그 말씀이 뭐냐?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왔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일을 성취하게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심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12살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갈 때까지 12살부터 30살 공생에 갔으니까 18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18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냐? 딱 두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1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네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51절 가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52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거기 지혜가 자라고 그렇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입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였어요. 거기 지금 큰아들로 여겨지는 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로서 직업을 삼고 그리고 아버지를 도우면서 양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도우면서 가사를 돌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며 부모에게 순종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한량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될 때 그 안에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앞에 앉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첫째, 여기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첫째 일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첫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또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른 것을 들을 줄도 알고 물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죠? 올바른 것을 들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기도 하고 그거를 물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예수님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언가를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학생들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사를 도왔던 것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순종하며 바른 것을 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 가운데 드디어 18년이 지나서 완벽한 사람으로 30살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2절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을 딱 내려다보시고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야. 심히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이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성경교육을 통해서 또 가난함 속에 사는 가운데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으로서 또 이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책무를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장 높이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정확히 이해하게 될 때 올바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